우리나라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박람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개막했습니다.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준비된 이번 행사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.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창업 5년차 김하섭 씨는 차를 커피처럼 간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캡슐화를 시켰습니다. 우리 농산물에 차를 접목시켜 맛과 향을 더했고, 이런 아이디어가 높게 평가받아 국가대표 수출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제는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를 넘어 세계 무대에도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. 한 7년 전에 마트에 갔는데 수은 커피 캡슐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도 마시고 한방차도 마시는데 왜 티 캡슐은 없지? 라는 의문에서 제가 캡슐 티라는 영역으로 창업을 미래 먹을거리 산업에 시선을 돌려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업체 대표는 오랜 연구 끝에 귀뚜라미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미래에는 우리가 육류 대신에 대체 단백질로서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또 소화와 흡수에 용이한 이러한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. 이처럼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농업 박람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. 행사장에는 선진화된 농업 기술이 전시되고 가상 체험에다 여러 곤충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. 눈으로는 많이 봤지만 이제 직접 체험 기회는 별로 없어서 이런 기회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세상을 움직이는 농업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이번 주말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MBN 뉴스 이지호입니다.